안녕 여러분, 제이포니의 메리예요. 오늘은 포니 언니와 함께 완전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떨어진 선을 깔끔하게 보수해 보려고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바로 이 데코 크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양면 테이프로 보호 캡을 벽에 붙여줄게요. 위치를 잡아서 꾹꾹 눌러가며 붙여주세요. 화이트 데코 크림과 일자 널적 각질을 이용해 볼게요. 데코 크림은 실리콘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깍지를 끼워주고 일자 널적 깍지를 자세히 보시면 양쪽 면이 달라서 일자로 나오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야 깔끔하게 파이핑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해봐요. 깍지를 보호캡에 사선으로 밀착시켜 쭉 짜주면서 내려올 거예요. 균일한 힘으로 짜주셔야 튀어나오거나 모자란 부분 없이 말끔하게 짜주니까 꼭 기억하세요. 깍지 위치를 잘 확인해주고 이어서 쭉 내려와 볼게요. 데코 크림은 마르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넉넉히 짜주세요. 크림을 다 사용해서 깍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크림만 바꿔줄게요. 저희는 넉넉하게 두 개 정도 사용했어요. 크림이 끊겼다고 주춤하지 마시고 위로 살짝 올리듯 짜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깍지로 꾹 누르듯이 밀착시켜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저 짜서 고정시켜 줄게요. 데코크림 자체가 생크림 본드여서 접착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실리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깔끔해졌죠? 어렵지 않고 너무 좋은 꿀팁이니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